하나님의 소천을 받으신 이영민 성도님의 또 사회적으로는 박사님으로 또 한인 동포사회에서는 많은 어르신으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바른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영민 성도님은 평상시에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저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가끔 툭툭 던져주는 그 말씀은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시간과 함께하는 유가족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조문객분들 한 분 한 분도 저와 그리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찌 보면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점은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누구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이영민 성도님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주께서 주신 성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의 85년의 삶을 충실히 성실히 잘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에는 본향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처지와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할 것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이 머나먼 타국살이를 한 분들의 그 연수를 물어보면 뭐 1, 2년 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들을 머나먼 이 타국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영배 성도님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신방을 가거나 아니 최근에 8차례 임원전시를 들어갔다가 퇴원하는 일련의 힘든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었던 이유경 성도님과 또 그 십자가의 고백을 찬송했던 이영민 성도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중한 가운데서도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평양에서 내려와서 힘겹게 청소년 시절을 통과하고 그렇게 힘들고 힘들어서 정말 가난한 그 시간들을 통과하였기에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신경정신학과로서 학자로서 교수로서 의사선생님으로서 그런 연약한 많은 이들을 어우르고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태어난 곳, 자신의 감성이 머물러 있던 고향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훈훈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향은 있을 것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련한 추억이 있겠죠. 오늘 성경 속에 나그네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이영민 성도님은 이 땅에서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할아버지로서, 또한 의사 선생님으로서, 동포사회에서는 어르신으로서, 한인회장으로서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본향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강건하면 72호 80인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 우한기를 따라서 100년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풀놓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 된다 이리 와라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라의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그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영빈 성도님은 이 땅에서의 85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꼬리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는 그 지점에서 우리 찬송가 64장을 부를 것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내가 죽거든 슬픈 장성국의 노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꼬리나는 그것을 정말 축복하고 축하하는 기쁨의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발인 예배가 마치는 마지막 그 찬송은 기쁨의 찬송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소천하였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왜냐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꼬리에 나였기에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여러분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 하반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최고의 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향이고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며 그리고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힘주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영빈 성도님은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지금 당당히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할아버지, 남편, 아내, 동생을 떠나보내 유가족들의 그 슬픔을 그 무엇에 비견하여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지요? 슬픕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 땅보다 더 천배 만배 그 인간의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기에 우리는 그런 모든 아픔과 안타까움을 뛰어넘어 부활의 소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유가족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영민 성도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상반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요 라고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아닌 그림자를 보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오늘 믿음의 자녀 나온 이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걸출한 믿음의 용사들과 믿음의 사람들 또한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그림자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값을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직행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민 성도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여러분 입성하신 것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영민 성도님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한국인 최초의 생화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계명대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있는 멋진 커리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포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여도도 굉장히 높으십니다. 학위, 교수, 여러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영민 성도님의 멋진 커리어, 학위, 엄청나게 많은 자랑할 만한 거리를 이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영민 성도님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조문객들 한 분들을 향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민 성도님이 이 땅 가운데 남긴 여러 화려한 족적을 바라봅니다.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정말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얼싸하며 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